자, 신체 나이 젊기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문경훈 선생님. 네. 자, 이 신체 나이를 젊게 만든다. 뭐 운동도 있겠지만 이렇게 유연성이 중요하다면서요? 네, 간단한 테스트를 통해서 이 허리의 유연성과 또 근력 가동성까지 한번 평가를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바닥에 엎드려 주시고 네. 그 상태에서 손을 머리 뒤로 야, 얹고 어렵다. 그대로 내가 얼마나 올라올 수 있는가 아, 확인하면 턱, 됩니다. 자, 턱을 기준으로 지금 35cm. 근데 이제 이 상태에서 그대로 올라오는 게 좀 힘드신 분들이 있어요. 네네네. 그래서 팔꿈치를 딛고 팔에 최대한 힘을 뺀 상태에서 네. 천천히 얼마만큼 올라올 수 있는지 이 부분을 오늘 테스트할 겁니다. 얼마까지 올라오면 괜찮은 건가요? 짚고 올라왔을 때 20cm 미만으로 올라왔을 경우는 허리의 통증이라든지 가동성, 근력에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네, 천천히 엎드려 주시고요. 네. 어우, 벌써 엎드릴 때부터 힘을 딱. 엎드렸어요. 네. 팔꿈치를 옆에 붙여주세요. 네. 붙여주시고, 팔에 최대한 힘을 빼시고, 네. 내가 올라올 수 때까지 올라와 보겠습니다. 어, 다리, 이때 다리가 뜨면 안 돼요. 아. 다리가 뜨면은. 네. 어우. 아유, 배현이 역시는 잘하시네. 팔에 힘 빼셔야 돼요. 네. 다리 들리면 안 돼요. 어우. 아유. 이분이 제 아내예요. 아, 네네네네네네. 자, 이제 이윤철 씨. 천천히 엎드려 주시고요. 팔꿈치 가슴 쪽을 붙인 상태에서 다리가 뜨지 않게끔 아, 천천히 올라옵니다. 하나, 둘, 셋. 오! 저, 근데 허리가 되게 뻣뻣하게. 저, 허리에 커브가 안 생기죠? 커브가 전혀 안 생기신 거예요. 자. 태뜬 중에 제일 나아요. 지금 이윤철 씨가 요거 잠깐 하고 일어나셨는데도 휴 그 얘기를 왜 해? 한숨이 지금 휴 막 그러잖아. 네. 아, 나 예, 힘드셨나 봐요. 사실은 이윤철 씨처럼 허리를 숙이거나 허리를 펼 때 허리에 통증을 느낀다면 유연성을 늘리는 유연성을 키우는 어떤 운동을 하기를 권하고 싶습니다. 저는 이 저 신발끈을 이렇게 내가 이렇게 해서 매는 게 아주 고통스러워. 고역이에요. 아이고.